안녕하세요.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 김주희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교육의 붐은 사실 예전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계속 포럼을 하시는 자료도 보고 있었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교육의 붐은 교육에서 시작하셔서 스타트업 생태계로 오셨잖아요. 저는 반대로 저 혁신이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거든요. 혁신이 어디서 왔지? 그리고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이끄는 사람들은 누구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를 리드를 하려면은 이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답이 교육이더라고요. 교육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누구나 아는 이제 혁신가 앨런 머스크 라던가 우리나라에서 뭐 야노자의 유수신 대표라던가 또 네이버랑 카카오를 창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오는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답은 교육이다라고 해서 저는 반대로 교육으로 가고 있었어요.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굉장히 운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가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전에도 스타트업 생태계라던가 혁신이라고 하는 변수들을 연구를 하면서 어떤 변수들이 이런 성공을 이끌까 이제 스타트업이나 또 새로운 혁신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고 봤었는데요. 사실은 이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 그리고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걸 일곱 가지만 한번 뽑아보자 하고 이제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먼저 말씀드리려면 중요한 것이 그럼 뭐가 성공이지? 라고 저희가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 앞서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예요. 사실은 스타트업은. 왜냐하면은 스타트업은 없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시장에서 매출이라던가 영업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인정을 받고 앞으로 더 많은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설득력인 거거든요. 그거는 바로 이제 투자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 지표고요. 유니콘이라고 하는 기업의 수 그리고 유니콘이 되었냐가 스타트업 생태계 또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공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이제 그래서 CB 인사이트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매년 이제 글로벌 유니콘 숫자들 분야별 유니콘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작년에 연구를 했었는데 엑시스를 한 친구들 말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12개에서 13개 정도 유니콘이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의미 있는 지표가 뭐냐면은 점점점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기간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 등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서 유니콘이 되기까지, 그래서 인정받기까지 이 등재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그리고 또 분야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 이전에 유니콘 기업들은 게임 기업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쿠팡이라던가 마켓컬리라던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유니콘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등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좋은 환경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 지수가 굉장히 세계 글로벌 상이다. IMD라고 하는 곳에서도 디지털 경쟁력이라고 하는 지수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12위인 거예요.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굉장히 밝고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스타트업 성공을 이끄는 요소로 많은 연구자들 그리고 또 많은 생태계에 계시는 분들이 창업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깊게 들어간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정말 죽음보다 더 힘든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많은 창업자들이
그래서 이 스타트업 그리고 또 창업자분들이 이 죽음의 계곡을 다 거쳐서 이제 성공 이제 이 사업을 안정화 시켜야 되는데 이 계곡을 지나려면은 이 창업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창업자 연구를 하고 또 사례 분석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창업자분들을 만나봤는데 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신화적인 이야기로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한 대표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공황 장애를 한 번쯤 겪지 않았다면은 정말 진지하게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내일 바로 직원들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잔고는 없고. 자, 이거 마켓컬리 김수라 대표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죽음의 계곡을 거쳐서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스타트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인 창업자는 어떤 요소, 어떤 역량을 지녔을 때 성공을 이끄냐?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너무 많아요. 성격적인 요소라던가 끈질김, 성실함, 뭐 이제 지식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창업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한국의 지금 창업자 지도는 현황은 어떨까? 라고 하는 거를 공유하고 싶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고 이제 교육 현실이 우리가 또 달라져야 된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달라지고 있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스타트업 생태계 창업자 현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았는데 왼쪽에 있는 이 유니콘 대표의 학벌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전 인용한 건데 여기에서 유니콘 출신, 유니콘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의 출신들은 아직은 사실 주요 대학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스냅샷이라고 하잖아요. 딱 하나를 찍었을 때는 많은데 변화하고 있는 추이를 볼까? 하고 보았더니 이제 5년 단위로 2011년부터 2015년 그리고 2016년부터 2021년 어떻게 바뀌었을까 봤더니 보이시죠? 주요 5개 대학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요. 다른 대학의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대학 출신들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신호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대학이라고 하는 아직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학벌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이 창업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생태계가 이 생태계를 이 친구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학벌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성별의 변화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2021년 봤더니 그래 이제 여자 창업자와 남자 창업자를 봤더니 그래도 여성 창업자분이 12%면 굉장히 약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5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두 배의 비율로 증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증가 추세로 보았을 때 좀 희망적이고 이 생태계가 창업자들의 배경이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연령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전체적인 비중이 조금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들의 현황을 보았더니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금 다양해지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성공을 이끄는 창업자들이 다양한 캐릭터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제 많은 관계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스타트업 생태계라던가 창업 생태계가 바뀌고 있고 눈에 띄는 창업가들이 있어. 근데 그 창업가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게 새로운 피인데 이 새로운 피는 뭔가 좀 다른 결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전 창업자분들이랑. 그래서 그거를 만나는 분들마다 다 너무 궁금해하시고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스타트업을 성장시키신 분들이 90년대생 창업자들 되게 많고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보면은 이 지금 이분들을 만들어낸 교육 환경의 변화를 같이 읽어내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교육에 가야 할 길을 조금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중앙일보에서 5월 달에 사실 기획기사로 나왔었어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도 조금 다양해지고 전공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학벌도 조금 다양해졌지만 90년대 창업가들은 박사로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학부를 졸업하고 창업하는 비율도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박사를 땄지만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해졌구나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창업자들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처럼 저는 추이를 좀 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젊은 피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연도별 그러면 20대 창업자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았더니 연도별로 이제 기간별로 20대 그러니까 젊은 창업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요. 사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숫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유의미한 지표는 아니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를 보면요. 좀 흥미로운 점이 경력이 없는 창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반대의 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다양한 경력이 중요한 시대가 올 거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친구들이 이제 창업을 하나 보다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경력이 있는 친구들을 봤더니 경력이 있는 친구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또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겁 없는 친구들은 누굴까? 바로 창업하는 친구들은 도대체 누굴까? 라고 해서 데이터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전공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찾을 수는 있었어요. 거칠게나마. 뭐냐면은 바로 창업한 친구들은 이공계나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이시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타트업 창업가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정확하게 엄밀하게 다 받아볼 수는 없고 발표된 것만 하다 보니까 이공계랑 뭐 공학계열 컴퓨터 공학이 약간 겹치는 영역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컴퓨터 공학이나 공학계열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많은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창업한 친구들이 경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한 시대고 4차 산업혁명이랑 관련된 기술이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또 하나의 경력을 지닌 친구들인 거거든요. 학부를 다니면서 앱을 개발을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프로토타입이 바로 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창업을 하거나 회사를 들어가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한 많은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 거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창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STEM이라고 하는 이공학 계열이 되게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경력 기반 창업가들은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들일까라고 봤어요. 보았더니 이제 비즈니스라던가 이제 경영이라던가 경제 이런 분야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랑 관련된 지식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시장에 나왔을 때 한번 돌려보지 않고서는 실제화된 지식이 되기가 힘든 지식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경력을 가지고 이후에 창업을 한다라고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데이터가 미싱이 있어서 담지는 못했지만 경력이 짧아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해서 봤더니 보면은 경력은 짧지만 여러 군데를 많이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놀자에서 했다가 소카에서 일했다가 당근마켓에서 일했다가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필요한 지식을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수집하듯이. 그래서 그 데이터 열을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게 19개까지 옆으로 가는 그 창업가도 있는 거예요.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바로 창업가랑 경력 기반 창업가는 전공에서 차이가 있고 이제 경력 있는 친구들은 이제 시장에 필요한 경력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직군 그리고 다양한 회사에서 경험을 쌓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가랑 관련한 결론으로 제가 얻은 건 뭐냐면요. 이런 포트폴리오형 창업가가 이제는 성공을 이끄는 핵심 요소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 용어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페이팔 출신 창업가들이 페이팔 이후에 다른 또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회사들을 이끈 사례를 우리가 이제 마피아처럼 이 친구들이 이제 실리콘밸리 창업 생태계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비즈니스, 이 생태계에서 지식을 쌓고 이 경력을 실제화하는 이런 과정,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는 창업가의 역량이 중요한 스타트업의 성공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포트폴리오형 인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한국 생태계에서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하기 이전에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회사에 몸 담았을까? 이것도 달라졌을까? 라고 하는 거를 분석을 해봤어요. 네트워크 분석으로. 지금 이거는 최근 5년 거를 먼저 담고 있는데요. 이전 거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은 확실히 삼성 현대라고 하는 대기업 출신들이 다시 나와서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창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제 삼성도 중심성 지표가 높은 중심성 자리를 잡고 있지만 새로운 IT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출신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창업을 하고 있고요. 또 컨설턴트 출신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컨설턴트 출신들이 투자를 하거나 스타트업들을 들여다보면서 비즈니스를 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 대표자들이 컨설턴트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중심 이제 이 그림이 좀 지저분해질까 봐 숫자가 높은 아이들만 넣었는데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다시 스타트업에 나와서 창업한 친구들도 되게 늘고 있는 거예요. 우아한 형제들에 있다가 나오는 친구들, 쿠팡이라던가 이런 이커머스에 있다가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도 중심성 지표에서 어느 정도 찍혔는데 대표적인 클러스터만 묻다 보니까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출신 이런 출신의 창업가들도 직무 경력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이 비즈니스를 굴리는 데 필요한 역량들을 회사에서 쌓고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일곱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창업가랑 관련 어떤 창업가들이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 자리 잡고 있고 성공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시장과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가 스타트업 성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성공했지만 스푼 라디오라고 하는 그 서비스 회사 그 마이콘의 스푼 라디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스푼 라디오 다들 모르시죠? 제가 항상 스푼 라디오를 기준으로 나이가 드셨나 안 드셨나를 하는데 왜냐하면 스푼 라디오가 10대랑 20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10대랑 20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고 여기에 있는 대표님을 디캠프에서 하는 행사에서 제가 알게 됐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완전 쫄딱 망했거든요. 왜 쫄딱 망했냐면은 지금 처음으로 하신 사업이 뭐냐면은 그 핸드폰 배터리 공유 사업이었어요. 그때 이제 홍대나 막 이렇게 클럽이 많은 곳에서 금요일에 젊은이들이 막 놀다 보면 배터리가 빨리 닳잖아요. 그래서 아, 이 공유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배터리 공유 사업을 시작했어요. 런칭을 했고 여기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진 보면은 직접 막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면서 막 매대를 하시면서 진짜 막 이렇게 막 클럽을 막 돌아다니고 수집을 하면서 배터리 공유 사업을 했어요. 하면서 이 사업이 성장성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투자자들한테도 설득을 하고 미국 가서도 인정을 받아서 투자 유치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키우려고 준비를 딱 했어요. 그랬는데 일체형이 딱 나온 거예요. 정말 미국에서 딱 투자 유치 다 이제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계약을 다 했는데 삼성에서 갤럭시 5에서 일체형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빚으로 돌아서는 순간이죠. 네. 이거는 사실은 시장과 환경이라고 하는 거센 어떤 스타트업을 둘러싼 환경의 파도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럼 스타트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게 환경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라 환경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최 대표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썼지만 내가 이거는 운이 나빠서가 아니다. 이전에 이제 최 대표님이 LG 그 단말기 연구소에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인들이 이미 사실은 이런 시장에 다 계셨었고 연구소에 계셨잖아요. 내가 조금 더 민첩하게 파악을 했으면은 이런 흐름을 읽었을 텐데 이 비즈니스 내 비즈니스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을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운이 나쁘거나 시장 때문이 아니라 이거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나의 그 노력이 부족했던 나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딱 폐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다시 재창업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냐? 라고 하면은 데이터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신 거예요. 이 스푼 라디오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런칭을 하실 때는 다 분석을 했어요. 데이터를. 그래서 시장에서 될 것 같은.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환경이 중요한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환경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타의 부상이거든요. 기타의 부상이 뭘까요? 제가 저희 센터에서 구축한 데이터로 플랫폼 기업 스타트업의 서비스 분야 분포를 이렇게 하다 봤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일 많은 분야가 21%예요. 이게 바로 기타거든요. 그래서 왜 한국에서 기타는 약간 좀 이렇게 짜투리 취급받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만큼 신사업 분야 분류 안 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이렇게 직방 이런 애들을 우리가 프롭테크라고 하거든요. 부동산인지 정보통신업인지 애매하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기타가 되게 많아서 앞으로의 환경은 점점 기타가 많아지는 환경이고 이런 환경에 미치는 요소가 클 것이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세 번째는 이제 기술과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이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번째는 이제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이제 딥캠프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은 이제 없는 시장을 이제 개척하는 과정에서 외부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을 설득해 나가는데 우선 만들려면은 이제 돈이 필요하죠.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능력. 그래서 투자자들은 자, 냉정하게 딱 숫자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사실 많은 연구가 여기가 재미있는 게 직감이래요. 그래서 왜냐면 몰라요, 사실은. 저도 책을 쓰면서 마켓컬리부터 해서 소카부터 해서 막 되게 지금 성공한 기업들 초기 때 분석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그때 투자했으면.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드는데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측정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근거가 없습니다, 스타트업은. 그래서 직감이 되게 많은 대세인데, 그치만 거기에서도 숫자를 찾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하버드의 다모다라는 교수가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스타트업 중에서는 넘버 부족과 스토리텔러 부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스토리텔러 부족은 나의 비즈니스를 스토리텔링으로 설득하는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 그 넘버 부정은 숫자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장이 지금 몇 조고 앞으로는 몇십 조가 될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투자 유치를 하려면 중요한 거는 두 개가 다 만나야 된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이 두 개를 잘 만나서 확실한 이야기와 확실한 숫자를 잘 결합시키는 역량이 있었을 때 투자를 유치를 할 수가 있고 성공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팀과 문화예요. 뭐냐면은 제가 다시 살짝 스푼 라디오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스푼 라디오가 한번 쫄딱 망했다고 했잖아요. 다시 두 번째 다시 투자 유치를 하고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신 거예요. 쫄딱 망했는데 이 친구가 시장의 흐름을 못 읽고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많은 기준 중에 하나가 최 대표님이라고 하는 창업자를 본 것도 있지만 처음 창업 때 실패했던 팀이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창업에 모두 전원, 월급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팀이 얼마나 이 죽음의 계곡을 같이 건너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강한 문화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타트업들, 뭐 이제 글로벌로 해서는 에어비앤비부터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여기 있는 이런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강한 문화를 토대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사실 죽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에 있는 기업들은 천천히 성장해도 괜찮거든요. 시장에서 고객이 이탈하지만 않아도 어떻게 보면. 근데 스타트업은 스케일러블하고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하게 이렇게 유행했던 아티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helping entrepreneurs 트리플 트리플 더블 더블 더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 배 두 배로 성장하라고. 사실 이게 파이프라인 인더스트리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에서는 이렇게 해내야지 결국은 성공을 해내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사실은 도태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는 다른 방식으로 확장을 하고 다른 메커니즘으로 시장을 키워나가는 건데요. 뭐냐면 예전에는 시장과 제품 베이스로 시장을 키워나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기술과 거래형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을 해나가요. 이 메커니즘은 조금 다른 거고요. 사실 이 이야기만 해도 하나의 대학 코스가 개설됐을 큰 이야기라서, 요거는 다음번에 기회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로 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스타트업은 많이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요소들, 이 모든 요소들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창업가 그리고 또 스타트업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들을 만들어내는 이 사회적 역량은 바로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 많은 성공하는 창업가와 또 스타트업을 이끄는 구성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